시편 92편과 93편을 읽었습니다. 자, 92편의 제목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매 안식일 때마다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한 찬양의 시가 바로 이 92편 안식일에 부른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노래죠. 자,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네, 10줄 시편금 10줄이 달려 있는 거죠. 10줄 그다음에 비파, 수금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검은 거가 있죠. 검은 거. 검은 거가 몇 줄이에요? 검은 거가 12줄로 되어 있어요. 12줄. 그래서 우리나라의 검은 거는 12줄입니다. 12줄은 뭐냐? 12지파를 상징했고, 12지파, 진안이 12, 12국, 그 다음 변안도 12국.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 12줄을 만들었고, 그리고 12곡을 우르기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12지파의 각 성격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금 12지파는 완전함을 얘기해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는데 이런 악기를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예, 다윗도 이게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아 이것도 저것도 못해요 나는. 그러면 내 몸이 이 몸이 몸통이 이게 악기예요. 이 너무 기가 막힌 악기예요. 각가지 소리를 다낼수 있는 악기니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악기, 우리 멋있는 악기, 예쁜 악기, 이 악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지. 아이고 뭐 하나님께 나에게 한 모양이 밤낭이 나한테 고통만 주고 예수 믿으면 시험도 많다는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시험이 예수 믿으면 시험 많이 당한다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은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믿는 사람에게 있냐고 좋은 일만 있어야지. 근데 사람이 좋은 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죠? 내가 좋은 건다 좋은 거냐?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음식도 이제 내가 좋은 것만 먹어봐요. 그러면 암에 걸리고 병에 있고 뭐 혈압이 생기고. 예?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면 뭐냐? 미적 감각만 생각하고 순례를 다니고 좋은 음식만 찾아 다니면 결국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자기 편식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때로는 거친 것도 많이 먹어야 돼. 거친 것도 잘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한 것이 꼭 그냥 입에서 달콤하고 맛있는 것만 먹으면 그래서 당뇨가 걸리는 거고. 그래서 예? 우리 몸에 병이 많은 거예요. 예? 우리 몸은 그렇게 좋은 것만 먹어서는 안 돼. 거친 것도 먹어야 되고 영양가 없는 것 같은 것도 먹어야 돼.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원로 목사님 중에 아 연세가 그 저분이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언제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사십니까?
아, 무슨 내가 건강이 내가 뭐 옛날부터 뭘도 그렇게 드셨냐고 그러니까 나야 뭐 어렸을 때그뭐 시골 곳에서 살았는데 시골에서 그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풀뿌리 캐 먹고 나무껍질 벗겨 먹고 뭐 밤낮 그러고만 살았지 무슨 뭐잘 먹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보이 정말 보양만 잡으셨구만요. 그래서 건강하시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부 다 좋은 미식, 달고 맛있고 이런 거는요, 전부 다안 좋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만 들어 있다고 보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요, 좋은 것만 자꾸 하면 안 되는 게 좋은 거, 좋은 것만 주시면 우리가 잘될것 같죠?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흔들어야 돼, 이렇게 흔들어줘야 우리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진주에 그 삼성인가요? 이병철. 그분이,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땅을 이렇게, 느마직인가? 얼마를 받았대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키워보니, 그 농사를 짓고 보니까 쌀두 가마밖에 안 나오더래요. 쌀두 가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는요, 반을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미꾸라지를 갖다 키웠대요, 미꾸라지. 이게 미꾸라지를 키웠더니 쌀두 가마가 나오는 밭, 논에서 쌀네 가마가 나왔대요. 미꾸라지 키워서 팔아가지고. 아,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미꾸라지 안에다가 메기를 갖다 집어넣대요. 이 메기를 집어넣으면 메기는 미꾸라지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잡아먹으니까 사람들이 아이 그거 미꾸라지 다 잡아먹으라고 미기 집어넣느냐고 그랬는데 그 해에 쌀 8가마를 생산했다는 거야. 쌀 8가마 값을 왜 미꾸라지가 더 많이 번성했다는 거야. 이 미기가 들어가서 막 잡아먹으니까 이놈들이 이리티고 막 저리티고 막 하면서 그냥 더 건강해지 갖고 더 많은 새끼를 낳아서 더 많은 수확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면 뭐 생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한 번씩 흔들어줘야 돼. 흔들어줘야 돼.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만 받지. 그냥 내가 좋다는 대로 다 해줘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좋은 것도 감사, 나쁜 것도 감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 감사, 모든 게다 감사. 할렐루야. 예, 근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 몸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몸도요,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했던 사람, 나는 뭐 약도 안 먹고, 막 건강해.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더라고. 갑자기 쓰러져. 예? 그런데, 밤낮 병주거리 하는 사람 있죠? 세상에 밤낮 약해서 밤낮 병주거리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보니까 오래 살다니까? 나중에 보면, 이 건강하다고 그냥 뻐기고 다니던 사람은 일찍 가고, 오히려 그냥 병주거리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뭐 얼마 못 살겠다는 사람은 오히려 더 오래 살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달라고 우리 하지 말고 나쁜 것도 감사, 좋은 것도 감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 감사, 모든 게다 감사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이 깊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신, 좋은 것 주신다. 좋은 것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 깨닫지 못해. 이게 하나님 비밀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제대로 어리석은 자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깨닫지 못하고 예, 또 지혜롭다고 한 사람들조차도 세상 지혜를 가지면 못 깨달아. 우리는 이 사실을 주의 성령의 돌보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 아니로다. 그의 종말은 끝이다. 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으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예? 볼 때, 아이고, 뭐, 저 원수들, 저 나쁜 것들, 저 못된 것들 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나중에 결국을 보면, 원수들은 저 죄를 행하는, 여기서 죄인들은 결국은 패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고 말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섞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아무리 지혜를 짜고 뭘 해도 다 발버둥을 쳐봐야 모든 게다 헛된 거예요.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세우고 하나님 지혜가 세워지고 하나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나라를 세우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는 거지 사람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주의 뜻에 거부하면 으도 터지는 거지 뭐별수 있어요. 예. 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음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 예, 내가 주를 찬양하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때 하나님 내 뿔을 높여주시고 예, 내 원수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이러는 나를 치는 행악자들의 보응 받는 것을 내기로 들었도다. 그렇죠? 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희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예, 자꾸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 막 그냥 폭력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온유한 자의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예? 마음이 온유한 자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거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역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태풍이 불고 막 그러면 꽃구덩이 서 있다도 막 그냥 소나무 같은 거는 막 부러져요. 그러나 아주 연약한 풀 같은 건 어때요? 그게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태풍 불고 바람 불고 그러면 그 걷었던 나무는 다 부러지지만 이런 연약한 풀들은 오히려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온유한 자를 통해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번성하리로다. 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 것과 나의 바위 되신 것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이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까지 그래서 선포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역사하심,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선포. 그래도 역사를 알아야 돼. 역사를 알고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 역사하심과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자,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을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예. 예,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과학이요 얼마나 많이 발달됐어요. 옛날에는 모든 게다 걸어가야 되고 뭐 내가 다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게 처음에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안 해도 돼. 예. 밥할 줄 몰라도 돼. 시장 가면 뭐냐 밥이 잔뜩 쌓여서 그냥 반찬 안 해도 돼. 시장 가보면 뭐 반찬 다 있어, 다 만들어 놓고 있어. 갖다가 불에다 올려놓기만 전자레인지에 집어넣고 끓이면 돼. 이제는 배울 필요도 없대. 왜? 그냥 카톡만 틀어놓으면 아니 저 폰만 틀으면 다 나와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모르는 것 전부 다. 내가 김치 담으려고 그러니까 뭐 몰라.
그러면 틀어놓고 보면 다 나와요. 잡는 거 전부 다 나와. 그러니까 뭐 굳이 할 필요, 공부도 할 필요, 이게 머리가 뭐가 되겠어요? 머리가 펑 펴버렸어요, 펴서. 아무것도 당긴 게 없어. 그러다가 만약에 세상에 어떤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문명이 하루아침에 샥 사라져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인간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원시 생활. 다시. 아무것도 할줄 모르니까. 아무것도 할줄 모르니까. 가서 풀뿌리 캐 먹어야 되고, 나무 껍질 그렇게 먹어야 되고, 뭐할줄 알아야지. 아무것도 몰라. 지금 뭐 머리가 좋다고 똑똑하다고 다 그래봐요. 멍청해. 아무것도 속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뭐 우리가요 외국어 배울 필요도 없어. 우리 집에 외국인들 많이 와. 많이 오는데 내가 그 사람들 일일이 그 나라 말로 어떻게 대화한 거래요. 할 것도 없어. 그래서 번역기 갖다 놓고 통역기 갖다 놓고 다 알아. 다다 통해. 그냥 다 하나도 거기. 그러니까 일부러 뭐 어떻게 공부할 필요도 없어. 뭐 모르고 가는 게 두드리면 다 나오는데, 뭐 손가락만 두드리면 되는데, 뭐다 알아 다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뭐가 됐어요? 머리가 펑 펴가지고 멍청. 손가락만 두드릴 줄만 알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문화가 발달됐다 해도 하나님이 훅 풀어보면 끝나. 다 우리는 원시로 들어가야 돼. 원시로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 주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니까 주님의 나라가 세우시는 거예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의 큰 무리 소리를 높였고 큰 무리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무리 그 물결을 높이 나이다. 이 물이 막 그냥 큰 물이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이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세상 사람 세상의 물결들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향해 막 그래봐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아 지금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기를 만들어요. 막 컴퓨터로다 저기 뭐야 로봇을 만드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는지. 요즘에 노인들은요. 옆에다가 여기 컴퓨터 하나 이렇게 뭐 하나 놓고 있으면 그 녀석하고 대화하고 있어. 혼자 사시는 분이 그거하고 대화해. 얘기해.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니까. 이게 더 발달되면 이제 인형 다 갖다 놓고 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인형하고 살것 같아. 로봇하고. 그 남자도 필요 없고 여자도 필요 없고. 갖다 놓고 얘기하고. 이 세상의 물결이 이렇게 높아져요. 그렇게 높아져요. 그렇지만 아무리 인공지능이 뭐 높아지고 뭐 그래도 가서 스위치만 딱 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 대적하기. 이 로봇가 인간을 대적하고 못되게 해봐요. 어떻게. 그럼 전기만 꺼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아무것도 뭐 지가 뭐별수 있어? 예? 아무리 똑똑하고 잘해서 뭐래요. 스위치만 꺼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간이 큰 소리 지르고 아무리 떠들고 하나님 대적해봐요. 스위치 하나 딱 눌러보면 끝나는 거지 뭐. 예, 인간이 무 잘났다고 떠들 거뭐 있어요. 그렇죠? 큰 물결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야 소용없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어때요? 크시다. 크시다. 이 세상이 모든 소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예?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큰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냐고. 예? 하나님 대적하면 스위치 한번 딱 눌러버리면 끝! 깨! 하고 끝나는 것이지. 예? 예, 로봇가 아무리 뭐 잘났다고 뭐 그냥 소리 질러봐도 예, 컴퓨터 안에 모든 게다 들어있지만 스위치만 딱 눌러버리면 꺼지는 거지 뭐 지금 멍통인데 아무것도 아니지 뭐안 그래요 전부 다 고철덩어리지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계셔요 그러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 크시다 크시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 안에 속해 있는 자는 영원 무궁할 것이지만 여호와에 대적하는 자는 스위치 하나 딱 꺼버린 끝. 인간의 어리석음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뭐 잘난 척하고 지가 잘나고 지가 다 하는 것처럼 떠들어본 소용없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께 딱 줄을 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뭐 잘났다고 삐딱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은 뭐 결국은 얻어맞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의인은 종려나 마치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회모 같이 성장하리라. 주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주님의 집 안에 탁 세워져가 흔들림 없이 종려나 마치 백회모 같이 못 떨어지게 자라는 오늘 우리가 되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92편에 92편 14절 그런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갈레비가 그랬어요. 갈레비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도 그냥 자식을 펑펑 낳고 잘났더라고. 이렇게 건강하고 결실이 열매가 생겨지고 결실이 일어나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버리고 내가 나를 붙잡고 내가 하는 거지 뭐 그런 녀석은 의도 터지는 사람. 오늘 의도 터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오늘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